6 시리즈는 먼저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이 쫄대 같은 앞부분 커버를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 송풍구를 빼야겠죠? 예. 안드로이드 모니터 작업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송풍구 부분은 이렇게 핀 방식이라 부드럽게 빠집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볼트 두 개, 모니터 볼트.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도 볼트가 있죠? 커버 분리해서 빼면 돼요. 6 시리즈는 이렇게 앞에 모니터 부분이 빠지고 뒤에 백커버는 또 볼트 풀어야 탈거가 됩니다. 지금 순정 모니터 탈거했죠?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4핀 위에 두 개. 보이나요? 요게 MBT입니다. 모니터 뒤쪽에 있는 백커버도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뭐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이 안으로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스며들어서 기판으로 떨어지면 쇼트 나죠. 꼭 송풍구 근처에서 방향제를 많이 넣거나 커피를 마시다가 흘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일단 조립이 거의 다 되고 있죠.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이 안돼 있는 부분들은 다 테이핑을 하고 작업하고 있어요. 그죠?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연결했습니다. 자동차 가볼게요. 이렇게 화면은 나오는데 화면이 일부 깨지죠. 위아래 측면. 당황하지 말고 설정 들어가요. 그다음에 공장 1314 눌러볼까요? 아, 아니네요. 070305. 그러네요. 070305가 이 공장의 비밀번호입니다. 쭉 내려보면 자동차 수동 맞추고 나머지 다 됐고요. 순정화면 아까 잘랐으니까 순정화면에 보면 여기 보면 MBT에 10.25인치 있어요. 적용시키고 부팅 로고 지금 부팅 로고를 바꿔야겠어요. 지금 비어있네요. 이건 받아야겠네요. 새로 부팅 로고 받아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때까진 이걸로 자 순정화 볼게요. 잘 나오네요. 지금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볼게요. 지금 넷플릭스죠. 이렇게 해서 박스 두 개.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 아이콘 눌러도 앱 정보밖에 없죠. 그런데 유튜브를 누르면 여기 보시면 화면 분할 보이세요? 그죠? 넷플릭스는 화면 분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팀앱이나 유튜브는 이렇게 아이콘을 눌러보니까 화면 분할이 보여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반반 쓰는 거죠. 팀앱 반, 유튜브 반. BMW 6 시리즈 그랜드 쿠페 4도어 차량이고요. MBT 오디오 옵션 차량입니다. 모니터 지금 순정 같은 이렇게 교체가 됐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플을 깔고 있어요. 기존의 모니터에다 터치를 심어 작업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니터가 바뀌면 해상도도 올라가고 이게 일체감 있는 디자인을 볼수 있죠. 이렇게 뭐 굴곡이 없어요. 깔끔합니다. 디지털 계기판 모드도 다 이렇게 연동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후방 카메라 다 연동됩니다. 그죠? 자동차 돌리면 이렇게 순정 화면으로 갈수 있어요. 앱방에 보면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말고도 지금 넷플릭스, 그다음에 APK 퓨어, 아틀란, 카카오 내비, 티맵, 네이버 스마트보드 등 필요한 것들을 깔고 있고요. GPS는 캡처용이 센스 있게, 와, 53, 55 까지 올라가네, 수치가. 순정입니다. 순정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BMW 6 시리즈.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그리고 이거 추가적으로 고객님께서 이 열선 스위치 누르면 퓨즈가 나간대요. 일산에 잘하는 업체를 소개받아서 오늘 가신다고 하시네요. 다행히 필요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시트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도 소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와플레이스 캡틴 고